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과 국회 입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최고인데 누구 하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의 법 이행 어려움으로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, 전문 인력 부족,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. 그러면서 정부에는 전문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,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.